자, 28일 날, 즉, 네. 이틀 전이죠. 국회에서 국정원, 네.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를 놀랍게 했던 거, 바로 북한의 당 간부 50여 명을 총살을 했다. 네. 맞습니까? 어디? 제가 한 가지 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북한에서 지금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예. 김정은 아닙니까? 땡. 땡이에요? 아닙니다. 아, 예. 장성택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장성택이 아하 죽은 장성택이 가장 무섭다. 죽은 장성택이 제일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요. 예. 장성택 일당으로 몰리면 살아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일을 잘 못해요. 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장성택하고 같이 옛날에 일했어. 네.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장성택이가 죽은 귀신이 그렇네요. 산 당 간부를 잡고 있네요. 잡고 옛날에 네. 죽은 제갈 공명이 네. 사마중단을 잡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장성택 일당으로 몰리는 게 제일 무섭고 네. 장성택 일당 숙청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이전하고 다른 모습은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잡아서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은 잡아서 총살을 하고 있습니다. 아, 김정일 시대에는 총살까지는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정치범수에서 교화를 시키겠다. 그렇죠. 이제는 김정은이는 너는 교화도 필요 없는 놈이다. 그렇죠. 아, 큰 차이네요. 그러니까 10월 6일 날, 10월 11일 날 강건군관학교라고 강건군관학교. 강건이라는 예. 사람은 6.25 전쟁 때 북한군 총참모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 6.25 전쟁 때 죽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딴 사관학교가 강건군관학교고 예. 평양시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에 있는 북쪽으로 예, 예. 교회에 있는 군관학교인데 예. 이 군관학교가 제일 유명해진 거는 장교들을 잘 배출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예. 80년대에 우인이라고 하는 그 북한에서 탑 배우 우인희 예. 우인이라고 하는 여배우를 김정은과 썸씽이 있는 거를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 배우를 총살을 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감히 김정일과 썸씽이 있는 걸 얘기할 수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그 여자를 갖다 놓고 입다 자갈 입 돌을 물려서 자갈을 물리고 여기 수건을 싸고 네. 그 연병장에서 사용을 했는데 예. 거기에 평양시에서 좀 심쓰다고 하는 사람을 다 불러다 놓고 총살을 했어요. 아, 총살을 하는데 혹시라도 마지막에 무슨 얘기할지 모르니까 재갈을 물리고 했다. 여기다 돌을 물린다고 합니다. 예, 입을 예, 열고 예. 돌을 물리고 여기다가 수건을 꽉 매서 예. 여기다 씌우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명해졌는데 지금 강건군관학교가 총살장입니다. 거기가. 아, 처형장. 처형장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유명하다. 10월 6일 날 예.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7명을 예. 거기서 총살을 했고 11일 날 다시 당중앙위원회 과장급 간부들하고 해주시당 책임비서를 갖다가 놓고 예. 총살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총살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죠. 혹시 방금 나온 그 총살 장면도 거기 군관학교인가요? 아, 그건 총살이 아니고요. 아, 아닙니까? 예. 저 그건 사격훈련 연습이고 아, 사격훈련, 예. 사격훈련 연습인데 예. 장성택이는 기관총으로 쏴서 아, 이건 맞습니다. 이거는 공개. 한건 군관학교. 아닙니다. 아, 이건 이거는 학교. 지방. 아, 지방에. 지방에서 뭐 어떤 뭐 예. 탈북자, 협조자 뭐 예. 이런 사람들을 총살하는 거고. 예. 그 강건군관학교는 연병장이 큽니다. 그 예. 연병장에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을 앉혀 놓고 이자가 뭐 이런 뭐 당의 유의사항 체계 10대 원칙을 뭐 위반하고 수령을 모독한 죄로 총살한다. 네. 옛날에는 AK 소총으로 쐈는데 지금은 처형 방법이 기관총으로 쏘는 방법으로. 아, 더 잔인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가 하면요. 예. 그 김정은의 약간 그 어떤 컴플렉스. 저 사람들이 훈장을 쭉 단다는 사람들이 젊은 나를 뒤에서 비웃고 있지 않느냐. 아. 그러니까 그런 의심. 의심. 그러니까 예.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모두가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리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하고 죽은 장성택이 북한에서
제일 무서운 저승사자다. 그렇네요. 예, 예. 진짜. 예. 자, 그 한국에 있는 그런 비디오, 네.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해가지고 네. 10여 명을 총살했다는 그 사람들도 혹시 강성군관학교에서 예, 그런 건가요? 그 사람들도 강성군관학교에서 아, 그 사람들. 야, 그 중에 아주 참 특이한 게 예. 사회주의 찬양가가 있었는가 봐요. 사회주의는 예.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예. 그거를 사회주의는 너희 거야. 이렇게 예. 개사해서 불렀다고. 그렇죠. 우리 당은 우리 거야. 예. 우리 당은 너희 거야. 아, 그것도 예. 우리 당은 우리 거야를 우리 당은 너희 거야.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예. 그 사람들이 너무 이제까지 좀 피로도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아 이제 예, 예. 이 노래인가 보네요. 예, 이 노래인데 예. 이걸 다 너희로 바꾼 거죠. 내 거라. 이건 우리 거가 아니고 우리 모두 거가 아니고 예. 김정은 네 거 아니냐. 북한에서 보면 반동 분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때는 이런 게 아니라 예. 술 먹고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저런 말이 나오는 건데 네. 그 아. 간부들이 저런 노래를 부르면 총살을 하고 예. 노동자 농민들이 저런 노래를 부르면 수용소에 붙잡아 가고. 아, 노동당 간부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하면 바로 총살. 예. 아, 일반 사람, 노동당 간부 안 된 사람은 그래도 그냥 수용소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네요. 아, 뭐 기회를 준다고 해도 거기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니까. 한 번 들어가면. 예, 예, 예. 야, 그러니까 어쨌든 요사이 총살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12일 날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로 예. 지금까지 해서 계속해서 총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정치범 수용소도 여의도에 10배 면적으로 크게 늘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한국의 지금 요덕 수용소에서 예. 나온 사람이 수십 명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하면 요덕 수용소로 대변이 되니 예. 요덕 수용소를 없애버리고 이참에 그거를 이제 길주군으로 옮겨서 아. 그 길주라는 데가 이제 핵실험하는 데입니다. 예. 아. 그 핵실험하는 그 옆에다 수용소를 짓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가 산세가 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필요한 경우에 무슨 실험용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추측일 따름이고 예. 어쨌든 요덕 수용소는 폐쇄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보다 더 크고 여의도 면적 서울시 전체 면적의 거의 60, 70% 되는 그 면적에다 수용소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거의 400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야 되죠. 서울이 605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렇죠. 아, 참 엄청나게 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북한이 워낙 예. 수용소긴 하지만. 예. 그래도 뭐 장사도 하고 하는 거하고 거기 들어가서 아침 6시에 땡땡땡 무조건 일어나라고 종치고 이렇게 그런 데서 사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천양지 차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